꼭 숲에 가지 않더라도 이분들의 음악을 통해 비톤치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네 명의 하모니의 전율이 느껴집니다. 힐링 보이스 포레스텔라 네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큰 형부터 우리 인사할까요? 개인 네. 인사 카메라 보시고 아, 보는 네. 라디오거든요. 아주 귀엽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귀엽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레스텔라의 맏형 네, 배두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레스텔라에서 테너를 맡고 있는 조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레스텔라 강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레스텔라 저인가요? 아, 네. 포레스텔라 막내 고우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입니다. 예전에 더 딱딱 맞았던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좀 에너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퇴근하시는 분들 오늘 또 금요일 밤이니까 또. 금요일 맞습니다. 밤이니까 아, 오늘 이번에 첫 번째 미니 앨범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항상 정교하고 그죠 예. 싱글 맞아요. 예, 이렇게 하다가 이제 미니는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예, 작업할 때 좀 가장 좀 다른 점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마찬가지 똑같이?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노래는 다섯 곡 올렸는데 예. 정규 한 10곡, 12곡 하는 에너지가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마찬가지네요, 그럼. 네. 맞아요. 아니, 오히려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요? 더 곡수가 작아서? 예. 그만큼 시간은 더 있는데 더 많은 이제 신경들을 네. 이제 쏟아붓다 보니까. 아니, 이럴 거면은 그냥 10곡을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민규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요? 이게 12곡을 네. 같은 이제 이 노력으로 12곡을 했으면 네. 저희가 지금 만족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오히려 네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었고 한 곡 한 곡에 더 정성을 넣을 수 있었던 좋은 계기라서 저는 미니 앨범이 개인적으로 더 저도 좋아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 모두 그럼 멤버들이 다 만족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이렇게 한 뭐 미니 앨범으로 작업하는 걸 원하시는 거네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어요. 네네. 소속사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 소속사 관계자 듣고 계시겠죠, 설마. 이사님 괜찮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앨범이 더 자주 나오는 것도 저희가 좋거든요. 네네. 네, 이사님 듣고 계시겠죠. 자, 우리 포레스텔라 워밍업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몸 좀 풀고 가자는 의미로 우리 멤버들이 민규 씨부터 이제 네. 민규 씨가 앞에 스타트를 잘 끊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뭐 잘하실 것 같아서 네. 예, 귀엽게 부탁드려요. 자, 퀴즈 나갑니다. 네. 포레스텔라를 맞춰봐. 빠밤. 읽어주세요. 네, 문제 나갑니다. 네네. 우리 팀명은 숲을 의미하는 영어와 별을 의미하는 이태리어를 합쳐서 숲처럼 편안하고 별처럼 빛나는 음악을 하자는 그런 각오를 담은 팀명인데요. 우리의 팀명은 뭘까요? 야, 굉장히 어렵네요. 어렵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네. 보기가 어려워. 보기가. 1번. 포레스텔라. 예. 2번 인터스텔라. 아. 와, 진짜 어렵다. 아, 어렵네요. 네, 정답 보내 주실 곳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정답자 세 분께는 우리 내처럼 조화로운 비빔밥 쿠폰을 보내 드립니다. 오, 비빔밥 쿠폰이 알차네요. 선물로 갑니다. 네. 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보내 주시고요. 아, 김규리 님이 네. 노래방 애창곡이 너무 궁금해요 하셨는데 애창곡이랄 게 딱히 좀 정해져 있나요? 어때요? 저는 노래방 가면 주로 샤크라 노래를 좀 즐겁기 이기 역기 때문에 이기 사랑해 끝에가 예. 네. 아니 그거 아니 그 노래가 그거예요? 가라가라 갇혀 가라가라 갇혀 확 갇혀 내 마음에 갇혀 예 최고의 라임이 들어간 예 아, 진짜 대박. 노래방 가서 이게 가끔 근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이 좀 이렇게 좀 소개팅이나 미팅하는 사람이랑 좀 잘 보이고 싶으면 갑자기 조수미 선배님의 챔피언스 막 이런 거 봐. 레나 판타지아 부르고 막 그런 거 최고잖아요. 아, 그런 거 막 옆에서는 감동 막 이제 감동 그 미팅했던 이제 분들이나 하면 막 너무 좋아하는 거 같은 전공자는 막 왜 저래 그럼 이제 저는 약간 분위기 띄운 담당으로 진짜? 좀 다운된다 싶으면 끝 불렀죠. 예. 아니 근데 정말 샤크라는 요즘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진짜 저니까 알아듣지. 그렇죠. 아니 근데 민규 씨 이제 모셨으니까 예. 그 러브 다이브 한번 불러본 적 있어요? 숨 참고 러브 다이브 It's the best of good 네 마음을 좀 알아야겠어 예 오
아니 이게 이거를 리액션을 좀 해줘. 예. 지금 굉장히 그, 창피하지 말고 어, 이거 모르시죠? 아니, 이 안무를 안무를 모르시는 네, 것 같아요. 잘 몰라가지고. 아 몰라. 아, 이게 너무 너무 유명한 이 국민송이라면. 저 진짜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기가 있어. 요즘 네, 너무 공감을 해주고 싶은데. 러브 다이브 이거 유명한 건데. 그러니까 선배님 아시잖아요. 아 진짜 이게서 그 리액션을 보고 멤버들이 이걸 모르는구나 싶었어요. 진짜 겁나네 이러면 진짜. 우림씨 우림씨도 가나다라 이거 한번 부탁드려요. 상업 버전으로 상업 버전. 아 이게 되게 아 이게 진지한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했던 건데. 아니 근데 그게 그냥 네. 너무 그 우림 씨 화 돼가지고 그 너무 좋더라고요.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 달 가를 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마바 사. 이거를 하게 될지 몰랐네요. 죄송한데 갑자기 훈민정음. 아 훈민정음이라니요. 이게 지금 난리난 노래예요. 난리났어요. 너무 유명한 노래예요. 아, 진짜 네. 이름 색다르다. 아니 근데 각자 다들 예 서로 이렇게 너무 장르를 한 분은 예 재범 아이유 네. 가나다라고 한 분은 네. 러브다이브 그러니까 네. 다 너무 장르가 달라가지고 아 정말. 두훈 형원 씨는 요즘 뭘 듣나요? 뭐 노래방 애창곡도 괜찮고. 아 먼저 하세요. 노래방 애창곡 맞죠? 노래방에 가면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뭐 원래는 이제 락곡이라든지 아, 이런 그래. 것들을 많이 불렀었는데 네, 예. 어 점점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정말 어렸을 때 불렀던 네. 그런 곡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H.O.T 광팬이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H.O.T 곡들을 제가 수시로 선곡표에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 경연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있으면 H.O.T 곡을 맨날 갖고 와요. 네. 그러면 이 성악가 두 친구에게 항상 아. 이렇게 밴을 당합니다. 아~ 그리고 우림 씨는 오, 전 처음 듣는데요. 아. 아니 그렇죠. 멤버들 안에도 이게 이 세대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 정도로 어리진 않잖아요, 우림 씨. 아, 저도 근데 알긴 아는데. 알죠. 사실 저희 친형이 저희 두훈 형이랑 동갑이에요. 아, 예, 예, 예. 저희 친형이 되게 좋아했던 걸 전 기억을 하는데 아. 제가 같이 즐겨 듣지 못했던 아.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아, 이거 딱 전주 나오면서 얀딴딴딴딴딴딴딴딴. 본인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아, 저도 이제 방금 무슨 노래였죠? 아, 그 왜 그 아. 빛 아니 맞아? 빛 그 앞에 그 오케스트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이야. 예. 딴다른다른다른다른다른다. 어 맞아. 딴다른다른다른다른다. 정신이 없네요. 아 진짜 정신이 없네요 진짜. 저녁에 오니까 텐션이 좋아요. 아 너무 게임이라 그래요. 예. 아 두훈 씨는 혹시 두훈 씨는 혹시 꽂힌 음악이나 애창곡 있습니까? 아 저는 요새 그러니까 노래방 안 간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 몇 년 전에 코인 노래방 한번 갔었을 때. 네. 아, 저 임창정 선배님 노래를 그때 그때 그 너무 어려워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람 이런 노래 이제 그때 불렀었어요. 죄송한데 그냥 끝까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거기 조금만 더 임창정 선배 조금 넣어주면 안 돼요? 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거 성대 모사. 이거의 차지가 지어가. 네, 이렇게 전화하실 것 같은데. 잘한다. 네. 어, 근데 제 임창정 씨 노래도 많이 듣지만 또 다른 그 두훈 씨의 그 소리로. 와 아, 소리가 다요. 진짜 또 다르네 임창정 씨랑 아, 엄청 네. 또 풍성하고 예, 소리가 달라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계속 이어가고 싶지만 또 우리 미니 앨범 또 나왔는데 Save Our Lives 이 곡을 또 들어야 되잖아요. 이 곡은 라이브 아니고요 여러분 CD로 네. 이 곡이 나가면 오 라이브 너무 잘하세요 이러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예, 예. 라이브는 다른 곡을 준비했습니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요거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세이브 아워 라이브즈 포레스텔라였습니다. 8608님이 전주부터 소름입니다. 목소리 감동이에요. 뮤비가 갑인데 김민정님. 아 이거 뮤비 촬영할 때 혹시 좀 뭐 힘들었던 점 어려웠던 점 있습니까? 그 다 CG도 뭐 많았고 그죠. 근데 워낙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그때 기억에 저희가. 네. 기억에. 이제 그 저희를 찍어주신 감독님께서 이제 아이돌 분들을 네. 많이 이제 찍으시는 네. 아주 유명한. 분이셨는데 예. 저희가 이제 단체 컷으로 예. 이제 짠 하고 팍 끝냈는데
자 여러분 박수 이러면서 네. 박수를 쳐주시는데 네. 이러면서 아 저희 너무 민망한 아 그 상황이 네, 민망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이돌들은 다 겪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저희 아이돌 아닙니다 아 왜요 그래도 아이돌만큼이나 정말 팬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고 계신데 아니 지금 또 중요한 것은 네. 전국 투어 중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얼핏 봤을 때 고향에 내일 간다는 분 노소영님 외에 많이 계셨어요. 네네네네. 저 혹시 고향 공연 이제 앞두고 혹시 뭐 네. 스포해 주실 거 있어요? 아, 아니면 뭐 관전 포인트라든가 이번 콘서트는 정말 개개인들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개인 무대들도 많이 각자 한 곡씩 준비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뭐 저희 곡들이 그래도 저희가 이제 좀 계속 곡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엔 네. 앨범을 좀 중심적으로 부르면서 약간 저희에 있는 약간 세계수라는 세계관을 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스토리를 펼쳐 나갔는데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연령층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이제 대면으로 이렇게 네. 공연할 때 그 느낌은 어떠신지 아이컨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형호 씨가 솔로곡 개인 솔로곡 할 때 예. 객석 난입을 했거든요. 네네.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 게 할 수 있어가지고 어땠습니까 그때 느낌이? 그냥 예. 이 발가락 발톱 끝에서부터 예. 에너지가 쫙 올라와서 이 머리를 콱 울리는 그런 희열이 있었어요. 짜릿함이 와요. 네네. 그냥 짜릿함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2년 반 동안 이렇게 가까이 못 갔었는데 예. 정말 눈앞에서 그러니까 그 팬분들이 주시는 그 눈초리. 그치 에너지. 네. 예. 그게 막 몸으로 막 엄청 빨리 충전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헉헉거리면서 그 공연장이 좀 컸어요. 네. 돌기가 힘들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다 돌지? 리허설 때 이제 거리 재보고 네.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네. 빡상 나가니까 막 너무 흥분돼가지고 그러니까 리허설 네. 때 그 몰랐던 그 에너지가 막, 네네, 맞아요, 막 나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막 공연을 하면서 네. 저희가 그 관객분들이 걱정이 됐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왜요? 끝나고 났을 때 다음 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에. 목이 안 나오실까 봐. 아 목소리. 함성 엄청 질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목이 쉬죠. 그리고 네. 또 직접 보면 우리가 또 심장이 또 뭐 심장 부여 잡으면서 네. 또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까이서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체력 안배는 어떻게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8월까지 이제 쭉 달리셔야 되는데 두은 씨 어떻게 괜찮아요? 저희가 이제 앨범 컴백하고서 네. 되게 운이 좋게도 정말 많은 이제 일정들이 있었어요. 네. 막 음악 방송도 처음 이제 나가게 되고. 그거 막 조회수도 1등 했던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예, 축하드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어쨌든 팀 활동 가수 활동을 하면서 네. 이제 처음 겪는 그런 스케줄들을 소화하면서 약간 좀 지치는 순간이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랑 이제 그제 한 이틀 정도 네. 조금 재충전하고 이제 다시 좀 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사실 이제 8월까지 계속 하셔야 되지 않아요? 8월까지 맞아요. 체력 안배가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기다리시던 포레스텔라의 라이브가 이어질 거예요. 4부 시작하면 바로 라이브 이어드릴게요. 기대해 주시고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드디어 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분이 일어났습니다. 예, 고품격 라이브가 시작될 텐데요. 먼저 포레스텔라의 바람이 건네준 말 라이브를 청해보겠습니다. 스쳐가는 바람이 나에게 건네는 말 긴 슬픔
숨에 잠긴 고개를 들어 잠시 저 하늘 위를 보라고 저 높이 날아오르는 새들처럼 어제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 내 눈부셨던 또 애태웠던 기억은 여기 놓고 오늘을 살아가라네 지금 난 어디쯤 와 또 어딜 향해 가야 하는지 였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건네준 말. 오! 감사합니다. 오늘 어때 컨디션 어때요? 본인들이 하고도 진짜 어때요? 이게 눈 마주 보면서 해보니까 라이브. 저희 멤버들이 아주 상태가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정말 단연 뭐 라디오에서 많은 라이브가 있지만 네. 정말 최고의 라이브가 아니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역대급 예 역대급 라이브였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정규 3집의 수록곡인데 네. 정말 반전 있는 선곡이었거든요. 네, 예 맞아요.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어요. 이 곡 라이브로 해주실 거라는 거를. 근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 세상에 이 노래를 이렇게 라이브로 듣게 될 줄이야. 그래서 이정은님이 이번 콘서트 셋 리스트에 빠져 있어서 아쉬웠는데 여기서 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네. 반전 선물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예. 오늘 이제 금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네. 월요일부터 굉장히 힘든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을 했는데 오늘 이 곡 듣고 너무 힐링된다고. 예. 아 최고의 라이브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텐션이 이렇게 좋은 거는 뭐 어제 그제 좀 쉬어서 이렇게 텐션이 좋은 거예요? 확실히 오,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네. 아, 확실히 멤버들이 네. 표정이 일단 밝고 네. 저희가 오늘 때 그 만나면은 네. 항상 좀 약간 오늘 꼭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오랜만이야 그래서 이렇게 막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는데 확실히 서로 네. 좀 안 봐야. 네.
좋아지는 이틀 안 봤네. 딱 이틀. 아 그래서 사무실에서 듣고 계시니까 예. 우리 회사분은 한 이틀씩만 휴식을 좀 주시면 멤버들 텐션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또 회사 직장인들도 예. 재택근무 하고 나면은 또 약간 달라지잖아요. 올라가죠.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이틀 쉬었는데도 이렇게 텐션이 좋습니다, 예. 여러분. 네. 아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우림 씨가 네. 예. 단독 팬미팅을 7월 9일 집에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뭐 좀 생일이라 더 특별한 그런 네 맞습니다. 일단 그죠? 정말 오랜만에 팬미팅을 하게 됐는데 예. 또 생일에 또 이렇게 시간이 딱 돼가지고 예. 대관을 잘 찾게 되었는데 일단은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저의 생일이라고 해서 예. 뭐 좀 저에게 조금 더 뭔가를 좋은 시간을 주시고 싶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제가 오히려 조금 더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아.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팬분들은 뭐 어떤 마음으로 가면 될까요? 일단은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예.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괜히 혹시라도 예. 뭐 아 우리님 그래도 생일인데 뭐라도 드려야 되지 그렇죠.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실 수도 예. 있는데 정말 마음 편하게 정말 나 우리 오늘 받으러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스포 좀 뭐 예를 들면 드레스 네. 코드가 있다던가 뭐 예를 들면 뭐 일단은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예. 컨셉은 이제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조금 특별하게 오프닝이 보통은 예. 저희가 노래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열고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오프닝은 당연히 그렇죠. 예. 네, 조금 다른 느낌의 오프닝이 있을 것이다. 다르게? 근데 오프닝을 사실 경험이 많으시면 오프닝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오프닝을? 일단 노래가 아닌 예, 다른 요소이다. 아니 근데 노래가 네. 아니면 춤이잖아. 아니면 연기.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니, 이제 상상에 맡기는 걸로 어? 이렇게 저희가 모르는 뭔가 거냐? 있어요. 와 아직 멤버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오~ 네. 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다른 걸로 좀 많이 상상을 하실 수 있게. 아~ 아니 근데 그건 정말 좀 획기적이죠. 왜냐면 항상 오프닝을 노래로 열지 네, 그죠 좀 다른 걸로 연다는 게. 아, 꼼수 쓰신 것 같은데. 아~ 어떻게든 시험보는 거 지금. 이렇게 말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노래로 시작하면 하면 절대 안 되겠네. 아~ 네. 아니 근데 진짜 뭐 예를 들면 그게 뭐 춤이 됐든 연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좀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네요. 네, 말씀 그대로 좀 선물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특별한 오프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렇게 머리에 리본 하나 이렇게 묶어주시면 안 돼요? 좋다.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잘 돼가시는지를 또 6462님 외에 많은 분들이 여쭤오세요. 네, 며칠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곡은 이제 다 정해졌고요. 다 됐고요. 일단은 어떤 부분들을 보시고 싶어 하실지 굉장히 저희 회사분들이랑도 네. 같이 되게 미팅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네. 일단 잘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저의 컨디션도 잘 관리를 하고 또 이제 1부는 조금 더 이제 소통의 의미 그리고 2부는 조금 더 이제 노래와 좀 그런 것들로 좀 소통하는 그렇게 좀 컨셉을 나누긴 했어요. 그래서 좀 좋은 시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몰랐죠. 몰랐어요. 왜냐면 형우 씨도 단독 콘서트도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냥 오프닝 노래로 여셨죠. 그렇죠. 가수는 네. 오프닝을 노래로 해야지. 가수는 노래로 해야지. 아니 그럼 근데, 우리 막내 뭐가 됩니까? 좋은 소스인 것 같아요. 저도 다음에 하게 되면 네. 뭔가 노래 말고 다른 걸로. 아 이번에 막내 하는 거 한번 보시고. 그렇죠. 하는 거 보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보고. 아, 그 역시 그래도 노래를 하는 게 낫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보고 괜찮으면 또 다음에 그러니까 막내의 도전이네. 근데 진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정말 뭐 두훈이 형이 뮤지컬도 했었고 네. 이 두 분은 다 단독 콘서트도 했죠. 진행을 했었고 이랬다 네. 보니까 그걸 다 봐온 이 막내로서는 네. 아 나도 이게 우리 팀에 먹칠 안 하려면 정말 열심히 잘 준비를 해야겠다 그렇죠. 하더라고요. 항상 또 형들하고 같이 가다가 이게 혼자 하게 되면 네. 꼭 또 그 형들의 빈자리가 생길까 봐 그죠. 분명히 공연 때 멘트에서 형들 보고 싶다 할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 에너지가 그리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준비 잘 해주시고 기대하시는 네. 분들 예, 7월 9일 10일입니다. 우리 우림 씨의 팬미팅 콘서트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곡을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이 곡은 신승훈 씨도 정말 아끼는 곡인데 이거를 불후의 명곡에서 그죠 왕중왕전에서 우승한 네 맞습니다. 아니 나한테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왕중왕도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그쵸. 근데 그 왕중왕에서 우승을 하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야.
계속 막 그럴 때 느낌은 어때요? 부담이에요? 아니면 즐거움이에요? 뭐 희열이에요? 뭐 보람이에요? 그 경연이기 때문에 그 당일은 되게 기분이 좋은데 아 희열 예. 자고 일어나면 예. 아 어떡하지? 걱정이 오죠? 맞죠 예. 예. 부담감이 계속 부담이 쌓일 그쵸. 수밖에 없어서 아. 예. 대단해요 진짜 여러분 포레스텔라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이 원곡도 워낙 좋지만 여기에 이제 네 분의 호흡이 섞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곡인데 또 길기도 해요 5분이 넘는 곡입니다 이걸 어떤 호흡으로 이 라이브를 이어가는지 네 분 일어나 주시고요 아 물론 여러분이 검색창에 뭐 부르의 명곡 해서 검색하셔도 이 라이브를 들으실 수 있는데요. 네. 오늘은 또 이제 현장 라이브니까 여러분이 아... 들어주시고 또 좋으면 그 영상도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볼게요. 바라본 적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 언젠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여긴 지금 어딘가 어릴 적 그대의 꿈들은 그저 그대가 만든 소설이었나 이제 한번 생각해봐 그대 안에 다른 널 움츠리지 말고 너의 날개를 너의 미래를 향해 날아보는 거야 아주 작은 새의 몸짓도 이 세상 오미오미 알게 하는데 Can you see your whole new world 부질없는 그대 몸짓은 그 누구에게도 느낄 수 없게 해 그대 아직 묻지 않았어 두 팔을 벌려 너의 날개를 펴고 You can soar and touch the sky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그대의 미래 향해 월월 날아와
아 이거 기립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기립. 와 기립 박수. 와 미쳤다 미쳤다 진짜. 이거는 제가 표현을 뭐 어떻게 제가 지금 헤드폰 빼고 듣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건 공연장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소리가 이 화음은 뭐 물론 뭐 에너지가 오고 너무 잘 들리고요. 높고 저처럼 이제 막귀도 다 들리고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 볼륨 조절을 막 네 분이 하신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쳤다 미쳤어. 아 감사합니다. 와 소리가 이렇게 여러분 송곳처럼 찌르는 소리가 있고 또 둔탁하게 툭툭 터지는 소리가 있고 막 이걸 이렇게 막 머리를 때리는데 이거 표현을 어떻게 못 하겠어요. 진짜 너무 네. 너무 좋게 그러니까 아, 이제 여러분 이건 그냥 검색하세요. 저기 그냥 포레스텔라 예 그냥 전국 투어를 검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이거는 사실 방송으로는 이 에너지가 글쎄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될까 싶어서 하, 이제 공연장에서 그냥 네 분의 호흡으로 쫙 그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뭐 기립으로밖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역대급 라이브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네, 본인들도 아. 숨이 차죠, 막. 오, 네. 버기차입니다. 오, 잘했어요. 좋아요. 아. 나는 내가 노래를 안 했는데도 막 숨이 차요 지금. 그러니까 호흡을 같이 가다 보니까. 네. 와, 네, 진짜. 김윤주님이 이 노래 부를 때 멤버들 표정이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하셨는데 행복했어요? 지금 네. 행복했어요. 이게 묘하게 잘 맞을 때 그 귀에도 저희 귀에도 이제 인이어로 들어오잖아요. 네. 이제 딱 뭔가 이 네 명이 음정이 뭔가 좀 잘 맞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면. 오, 되게 오, 흐름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소가 탁 띄워져요. 아, 그래서 표정이 행복하군요. 이번 거 다 남는데 음정 안 좋은 거 어떠세요? 네,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제 귀가 막힐 수도 있어요. 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네. 그냥 봅시다. 어, 예, 모니터링을 저희끼리 해보겠지만 뭐 예. 정말 최고의 라이브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호흡이 너무 좋으니까 아, 이게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음정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 너무너무 행복한 전설 속의 누군가 처럼 여러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아 서희재님이 민규님 휘파람은 늘 신기해요. 어쩜 그리 잘 부를까. 이거 연습 이거 마이크를 약간 돌리시면서 하던데. 아, 약간 예. 정엽씨인가요? 아니 약간 아 정엽씨 아 그 맷돌 창법처럼 이게 그 멀리서 약간 새소리 약간 예. 들리면서 약간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이게 서라운드로 그러니까 네. 본인이 저렇게 연출을 하니까 아니 근데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부는 거를 네. 마이크를 돌리는 게 더 난 거죠? 본인이 아, 작게 했다 크게 했다 하는 거보다 제 머리를 한번 돌려볼까요? 보이는 라디오 네 보이는 와 근데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 개인기 이거 정말 숲속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진짜 오늘은 특별히 약간 새벽에 와 말도 안 되는 아니, 새벽에서 그, 나온 소리 진짜 손현수 선배님 너무 말씀 잘해주시니 저희 막 칭찬이 막 그러니까 막 진짜 막 개인기도 잘하게 되네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정도 새소리를 난 못 들어봤어요. 진짜 진짜 정말 산에서도 실제로도 이렇게 못 듣는 실제로 산도 이렇게 귀를 뚫질 못해요. 정말 최고의 오늘 감사합니다. 라이브 역대급 라이브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포레스텔라와 함께한 시간 오늘 숲의 노래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가지마 너무 아쉬워요. 언제 또 오실 거예요? 저희 또 조만간 네 불러주시면 또 미니 앨범이니까 또 금방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나오고 활동하면서도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정말 오늘 너무 좋은 시간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MC 팬미팅 잘 하시고 예 오프닝 잘 해주시고 예 아 너무 기대를 네. 아 그리고 이제 고향 내일 또 계속 이제 이어지는 네. 이제 여러분 8월까지 있습니다. 대구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요. 네. 8월까지 계속되는 전구 투어 우리 포레스텔라 여러분 검색 많이 해주시고 공연장에서 이 희열을 꼭 느껴보시길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아 참 그리고 번지 점프 누가 뛸지 정했어요? 아 그 저희 멤버 전원이 네, 전원 번지 점프. 오 너무 재밌고 스릴 있고 여름에 또 어디론가 떠나는 네. 그런 콘텐츠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콘텐츠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분 네 다음 앨범에 우리 더 좋은 목소리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것이 필요할 때 내게 오면 돼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